때문에 뭐 이렇게 이게 10 여기서 리신이 나오네요. 닷지 해야 되는 좀 그런 닷지 네, 마렵다고 하죠. 네, 네. 하지만 캐년은 없다. 그렇죠. 물론 3승 3패긴 한데 여기 연패 기록에는 없습니다. 오, 소메이커 소울을 썼습니다. 리신과 함께 3인입니다. 아, 번개질 쪽 지금 없지 않나요? 네. 그러면 네, 방금 그러면, 빠졌는데 네, 네. 쫓아가서 일단은 안면 상태가 모건 한번 땡겨왔고요. 자, 타워 안쪽 상권치 뛰어넣게 캐니언 오 지구가 됐네. 이거는 뭐 갱이 온다 그래도 당장 호응이 잘 안 되는 예. 거라서 그래도 리시 예. 어이구 이건 죽으면 좀 꽤 큽니다. 예, 텔 마사지 쓴 상태예요. 러브리 버티기 타이밍이니까 선전배 빨리 썼죠. 예. 그냥 그러면 용은 아닌가요? 이게 한번 예. 넘어간 거 같이 보다가 빠르게 베릴까 잡는 건 아니겠죠? 고스도 어떻게 해봅니다. 달려서 먹고요. 베릴 죽고 캐리아가 쫓아가서 계속 캐리아 이렇게 되면 네. 다음 네. 캐리아가 먹지. 아 이거 말씀 저 죽을 뻔 했. 와. 이즈리얼이 사실상 지금 원딜 어떤 딜러가 아니에요. 네. 눈물 흘리고 있는 상태지. 그렇죠. 그러면 쪼메가 캐리를 한번 바로 싸 회복은 있거든요. 예. 무기를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반격? 근데 바로 반격! 부끄럽게! 부끄럽게! 부패탄들! 조이니까 철퇴! 캐리 빠진 상태라서 초비가 반대쪽! 얼리고 초비가 반대쪽! 도망갈 생각? 전멸 주운 전멸 썼죠? 쫓아가면서 땀이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됩니다. 표식이 잡으면서 6렙에 죽었어요. 그 줄줄이 모처럼 캐리를 더블 킬! 위쪽 한번 도란 한번 끌어주자! 자 도란 한번 예. 자 위인거리 왔다갔다 펄스기 일단 두개 치단 한번 끌고 넘어가고요. 이거 뚫어야 되거든요. 담원은 리스크 방금 진짜 오랩에다가 이거 뚫어야 되는데요. 캐리아가 와서 아니 역으로 넘어 찍은 거 아닌가요 방금? 역으로 캐논 죽었습니다. 뚫어야 되는 건 맞는데 판단이 좀 느렸고 베리를 죽어 옆 베리를 죽어 이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 지원군 없어요. 와드 다 있어. 한 번 더? 어떻게 도망갈래? 네. 주변에 누구인지 네. 알아요. 어떻게 도망갈래? 이미 데프트랑 차이가 나는데 또 죽으라고요? 나보고? 곱게 죽을래? 저항하다 죽을래? 네. 곱게 네. 죽어라. 네. 어차피 데프트가 안 죽기만 해도 땡큐거든요. 네. DRX는 데프트요. 근데 이거 좀 깊은데요? 그런데 상대편 4명 조이가 좀 4명입니다. 그러게요. 데프트도 전 뒤에 빠져 있을 줄 알았어. 싸움 많을 거예요. 아 그렇죠. 풀 데미지 다 먹을 수밖에 없어 도란에게. 상황에 따라 도란도 전면을 잘 환영하면 리신이 바로 차는 거 오히려 이용할 수 있거든요. 아. 그리고 어이구 이거 아군을 놓고 반격으로 찌직 그러면서 찌직 킬 위험. 예 지금 카르마 리신은 서로 만나고 있어요. 카르마 한방 포창 안녕. 와 도란 그러면서 캐니언 쪽 드리블을 캐리아가 살짝 해주고 빠지고 그리고 캐리아의 동선이 자꾸 리신이랑 겹쳐요. 예. 맞습니다. 누가 정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 그쵸 보이는 거죠. 뭐 너구리야 말할 것도 없는 건 맞는데 일단 이거 너구리 체력 많이 받았고 광역으로 또 긁어주면서 그렇게 간단하게 템이 쭉 들어가면 너구리 녹고 죽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세주환이가 이래도 못 되는 겁니다. 이게 그동안 무릎 그래서 병력을 투입을 하는데 일단 그냥 이러다가 더 망할 수도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좀 봐야 됩니다. 진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리스크를 걸어야 될 3명인데 자, 음파 맞춰놨고 자, 음파 맞춰놓고 캐니언! 드래곤! 캐니언! 캐니언! 장군전사! 한 명 갖고는 안 되죠? 베리까지! 베리까지 깨나! 베리까지 깨나! 아니 싸움이 커지면 너구리까지다! 예, 그나마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용은 끌었다, 한 명은 잡았다, 세 명이 죽어서 전력이 전력이 박아라! 버텨! 와, 다먼! 그렇죠, 이거는 미드를 지켰습니다! 예. 이건 대박 플레이 나와요. 다먼의 저력이죠, 이거는. 그렇죠, 경렬의 저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미드 타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스트! 고스트! 러브샷! 땡큐! 네, 이거는 성장세가 다른데! 뚫려있는 것과 지금 상황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럼요! 자 뭔가 움직이니까 안 돼. 더 그럼 안 되고. 좀 나쁘거든요. 네. DRX는. 근데 이거 네. 와 이거 맞아서 와 내리면 버텼어요. 실드로 와. 예. 네. 실드는 내 피 아니냐? 그렇죠. 나만 되는 친구들이 죽은 거예요. 네. 리신 세트 사일러스가. 이거도 저죠. 뒤로 가면서 발차기 할 생각. 너무 이쁜가요? 네. 의도는 이기죠. 네. 그래도 도란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쫓아가면서 어떻게든. 네. 보완하면 그만이다. 보완하면 우리가 이득이다. 그렇죠. 표시까지 잡고 네. 데프트는 오지 않았습니다. 야, 담원 이득 보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은. 그렇죠. 곱게 갈려. 그리고
베리 어. 뒤 잡으면서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근데 자 고스가 좀 캐리아도 왔거든요. 아 캐리아도 와가지고 아 베리 너구리 너구리 상했어 너구리 했어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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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서 다시 베리의 피가통 잡았습니다. 예. 우리 여기서 또 체력 많이 빠졌습니다만 오? 자 도란을 잡아줬죠. 네. 다몬 연속킬 차단. 자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과는 안 좋았고요. 어, 그리고 캐년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처음 쫓아갔는데 네. 기쁘면 미신이 살 길은 핑퐁 발차기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압박 넣는 야. 거죠. 그리고 르블랑이 지금 전멸 빠져있는데 르블랑은 절대 죽으면 안 되고 다몬 650원이 걸렸다는 목숨이 캐넨도 전멸 없어서 지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다시 한 번! 그러면서 캐넨가 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초비 쪽! 네! 초비 쪽! 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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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났어! 핑퐁을 했네요 일단? 핑퐁을 했어요! 파운드가 좀 멀쩡하거든요. 네. 정전! 표지 잡았습니다! 어, 근데 너구리 쪽에 타격 못 입혔고요. 초비도 네, 르블랑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체력이 안 좋으니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데프트! 안 들어갔다! 전멸! 옆이나 뒤쪽으로 이게 또 오타는 네. 게 오, 오래 나와 뜨네. 어 아파. 오 죽을 뻔했습니다. 오 죽어. 뜨거. 죽었어요. 이 레벨 정조합니다. 죽었습니다. 네. 16 레벨. 네. 진짜 잘. 그런 플레이가 아니라면은 죽는 게 맞네. 네. 달려드는 도란. 오 예. 오 이런 거 말만해. 일단 어그로한테 무적으로 한번 무적으로 버티고. 어그로 전사. 네. 도란. 와 도란 버티고 지금 캐리아가 옆에서 실드. 네. 같이 버티면서 그다음에 핑퐁. 그러면서 초비가 한 번 더 들어가면 결국 DRX밖에 없죠. 이거는 뭐. 배짱 싸움 하다가 네. 다 뚫리지 그렇죠 싸워야 돼 사과 계속 리고 계속 리고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싸워야 되는데 네. 한번 들어가 보나요? 아 소매도 만핀데요 아, 너무 미니언 뽑고서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도스트 바로 손 빠지면서 뒤로 빠지고 도란이 밀어내면서 네. 내가 죽을게 도란이 그걸 흘렸고요 그렇죠 본대 쪽을 싹 다 밀어냈죠 도란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더 도식 코스트 와 마무리했고요 생존 자 어떻게든 버텨줘 실패가 잘 안 죽어요. 예. 잘 안 죽어요 세주가. 우물미끄도 우물미끄도 싸워줄 수 없나요? 완전 올라서 예. 그러면서 밀고 들어가면 쌍두개를 날렸고요. 30분인데요. 예. 와, 초비가 와 초비 초비를 못 잡아서 초비를 못 잡아서 그리고 표식 다시 예. 어유 리필이 돼가지고 쭉쭉 다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쌍두기 두 개째 날아갔고요. 아 초비라도 잡자. 아무나 좀 잡아요. 예, 아무나 잡아요. 쌍, 아 쌍둥이 이후에 넥서 깨면서 GG 다시 한번 바로스가 데미지를 꾸준히 잘 집어넣었고 중요한 건 어쨌든 르블랑이 꾸준히 제 역할을 하면서 죽지 않았다. You looking at a champ, looking at a champ, all I do is win.